네, 페르시아 왕자 2고요. 페르시아 왕자 1에서 약 11일이 지난 뒤 시점을 다루고 있는 게임입니다. 네, 주인공이 아니라 자파라는 악당 쉐키가 공주한테 청혼을 하는데 거절을 하죠. 못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빡쳐가지고 공주가 일정 시간밖에 살수 없도록 마법을 걸어갑니다. 아예 마법을 걸어버리는데 이 마법을 저 지금 주인공 왕자가 잘 그거 뭐냐 물러뜨리고 이렇게 공주를 구해낸 11일이 지난 뒤에 네 악명밖에 없어도 뭐 상관없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은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11일이 지난 뒤 시점이고 이제 저 아까 더러운 마법을 1편에서 걸었던 그 자파가 일단 저 그거 제 왕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저놈순 나쁜 새끼예요 라고 고자질을 하죠. 한마디로 이제 공주랑 왕들이 이제 다 농락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단은 도망간 다음에 이제 그 악당들을 다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 자, 창문 밖으로 도망가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휴! 칼을 들고, 야, 칼을 왜안 드냐? 잠깐만.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에라이. 네, 칼은 컨트롤 키로 뽑습니다. 근데 왜, 잠깐만. 왜 키가 안 먹지? 됐다. 키를 먹는구만. 네. 컨트롤 키를 꺼내면 되고요. 아이. 자.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찔러버리세요. 이게 점프 타이밍이 처음에는 정말 힘듦, 으차!입니다. 뭐야, 저 초콜릿은 뭐 하는 거예요? 으차! 이렇게 찔러버리고 앞쪽으로 갑니다. 최대한 싸우는 거를 줄이려고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애들이 이렇게 놀릴 수가 있습니다. 우후! 자, 넘어가도록 하죠. 점프! 이렇게 매달렸네요. 조심히 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한칸더 가야 되겠네. 네, 이렇게 쏙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이브를 한번 할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나와요. Alt하고 G를 누르면 세이브 키가 나오고요. 지젤 1 숫자가 안 먹히네.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도망가는 입장이죠. 도망을 간 다음에 저 배에 올라타야 해. 근데 야! 아, 한 번에 됐어. 한 번에. 야, 뭐가 이렇게 느린 거 아니야, 게임이? 네, 이렇게 올라타면은 스테이지 1은 깨게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이 기본적인 그냥 뭐 키 익히는 방식이랑 좀뭐 그런 것만 하면은 쉽게 깰수 있어요. 초콜릿 50개로 퀵뷰 7일권을 줄 수가 있다고요? 아, 시청자분들한테 준다는 얘기구나. 여튼 이렇게 배에 올라탄 왕자는 저기 뭐야 자파의 마법으로 배가 난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변에 누워있게 되는 거죠. 호호. 자,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반대쪽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튼 없으니까 왼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동굴 입구처럼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앞에 퍼즐이 있어요. 지금 보면 밑에 태양 발판이 하나 있는데 저 발판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하면은 끝에가 열립니다. 어이쿠야! 한장 가고 이쪽 끝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면은 퍼즐은 끝이에요. 짜잔! 그렇게 해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이브를 해야 되겠지? 자, 네, 그냥 위에다가 덮어 씌워버리도록 할까? 네, 여기다 그냥 덮어 씌워버리도록 하지. 자, 여기는 동굴 스테이지입니다. 저 뒤에
뒤에 이게 몇 년도 게임이지? 한 80년도? 그때 게임일 거예요. 90년도 초반인가? 80년도 후반인가? 이쯤일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90년도 초반일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밑에 발판 같은 게 뭐예요? 잘 보세요. 뿅! 하면 이렇게 독침이 살짝 날아가는 게 보이시나? 이렇게 맞으면은 제가 에너지가 달게 돼요. 그래서 뭐 조심하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게임은 발판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스위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함정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자, 돌문이 열리고 후후. 이렇게 떨어지는 발판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으아!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한 칸씩 달죠. 이게 지금 두 층에서 추락을 하면은 한 칸이 달고 두층 이상 3층까지는 이렇게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층에는 그냥 죽고 말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낙사죠. 그리고 이제 물약이 나오는데 이 물약은 빨간색은 이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호리병 주둥이를 잘 보세요. 약간 주둥이가 길지?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에너지가 세칸 있었는데 네 칸으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HP의 맥스치, 한계치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궁, 짝! 이렇게 하게 되고, 자, 이 앞에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해골. 이놈이 일어나요. 오, 잠깐만! 내가 어렸을 때이 녀석 진짜 무서웠거든요? 더 무서운 점. 이렇게 하고 춤을 추면 녀석이 또 일어나. 아닌가? 안 일어나네?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니, 저놈이? 좋았어. 내 화려한 칼싸움씨를 보여주지. 시작하자마자 딸피네. 큰일 났네. 여튼 뭐 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런 식으로 해골들은 다시 부활하는 것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화려한 문 같은 게다 이제 게임 스테이지를 종료할 수 있는 발판들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네, 이렇게 한 번씩 죽어도 돼요. 어차피 네, 지금 아까 전에 이 길을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 저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운 길로 가게 되면은 아까 병 주둥이가 긴 아주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 저 호리병을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적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부지런히 가야지. 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 엄청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빠르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밑에 보여드릴게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거 방향 키를 누르면 얘가 조심히 가거든요. 네,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냥 달려가거나 떨어지면은 그냥 저게 꽃이 신세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달려봅시다. 야! 뭐 이럴 수도 있지. 아니 이 게임이 가끔 키보드가 더럽게 안 먹혀요. 왠지는 모르겠네. 이게 도스 게임이라서 그런가? 지금도 막 이렇게 벌써 에너지 딸피네. 아우 빡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게임 하는 거죠 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호호. 아 진짜 죽는 게 허무합니다. 아 진짜 컨트롤이 님만 그거 뭐야 게임이 좋아 님 말대로 뭔가 조금 예리 그 뭐야 섬세하다고 해야 되나? 얘가 뭐 화면상으로 1cm 앞에 있는 거 거리만 잘못 조절해도 아까처럼 용암에서 그냥 녹아버린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좀 자주 되는 걸볼수 있어요. 씨또 빠지기만 해봐. 그치 이렇게 넘어갈라 했지. 뒤에 있는 쓰레기가 쫓아옵니다. 이렇게 재빠르게 올라가면 저 녀석이랑 배틀을 안 떠도 돼요. 쟤네들은 IQ가 낮아서 저를 못 따라옵니다. 멍청한 놈.
위험했네. 참고로 저 돌문에 깔리면은 당연한 거지만 짜부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네.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갔었는데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얼굴 공개를 왜 안 하냐고요. 그냥 뭐 그냥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가 제일 큰 것 같네. 제가 아직 그거 본업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취미생활을 한다는 거를 쉽게 공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잠깐만 저 갈 수 있나? 으악! 네, 어중간하니까 다시 발판을 밟도록 합시다. 야야, 네, 저럴 줄 알았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위험했다. 어쨌든 뭐야 왜 이래 이거? 칼 집어넣어. 뭐야 왜 노래가 나와 계속?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앞에 독침 보이시죠? 따! 이렇게 해서 조심히 피해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아까 호리병이랑 다르게 목이 짧죠? 저 친구는 먹으면은 에너지 한 칸만 회복을 하고요, 이제 맥스, 그러니까 한계치를 끌어주지는 못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먹을 필요는 없는 애들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저런 물약들을 무시를 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끼들. 좋아, 가봅시다. 자, 그리고 한 판에서 물약을 두 개씩이나 먹었죠. 원래 이런 루트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1cm만 또 잘못 가면은 제가 또 바위에 깔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조심히 가야 돼요. 좋았어. 아, 야 진짜. 네, 이 게임은 점프하는 타이밍이 아... 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더러운 아주 개빡치네. 아까 딱 거기만 지나면 깨는 거거든요. 아... 이 아까 제가 급하게 막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들렸죠. 아... 내가 진짜 미리부터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컴퓨터 놈의 새끼인지 페르시아 왕자가 가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왕자라서 그런가? 왕자병 걸린 새끼. 좀 길 좀 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끼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떨어져 죽지. 자, 후딱후딱 갑시다. 그렇다 해서 에너지 한 칸을 버리고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초반에 에너지가 많아야 좀 좋거든요. 나중에 이 다다음 스테이지 그러면 또 이제 무서운 괴물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은 한 번에 에너지를 두 개씩 깎아먹습니다. 엄청 무서운 새끼죠. 조심히. 좋았어. 일어나면서 바로 에너지를 먹어서 에너지를 다섯 칸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칼을 바로 꺼내세요. 그리고 저 스위치를 밟은 상태에서 녀석을 싸워서 찢어버리도록 합시다.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아, 문이 닫히네요. 하는 수 없지. 아니 잠깐만, 뭐하냐. 한 번 더. 그래, 봐야지. 도끼입시다. 문 닫혔지? 이 새끼 못 와요. 이제 이 게임은 이런 재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샥. 아, 헤드샷 당했어. 내 대가리. 우후. 이번에도 떨어지면은 예의상 이쯤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있지 않아요? 아, 진짜. 흐차. 이렇게 피해서 가고. 님들도 이 게임 해보시고 싶으면은 네이버에다 그냥 페르시아 왕자 2라고 하면은 많은 아저씨들이 네,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외국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다같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자, 진짜 이번에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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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앞으로 님들 깼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를, 아니 첫 번째는 아니구나,
여튼 스테이지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버그 못했네. 버그는 그냥 다음 판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이렇게 스테이지를 종료를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로 이제 동굴의 1-2죠 방송시간 때요? 이거 솔직히 그냥 제가 막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른 저기 뭐야 제 방송 보시는 분 아니야 제 방송이라기보다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학생이신 분들이 좀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하면은 다 자러 가야지. 혹시라도 제가 게임을 더 즐기게 되면은 그런 시간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말씀을,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막 먹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죽습니다. 안녕. 한 칸만 다네? 네, 어차피 넘어갈 수 없으니 죽도록 합시다. 꺅! 어때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 하기에는 동심 파괴가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뭐 저 넘어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생방은 그냥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원래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원래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저기 아프리카에서 막 별 받고 막 이런 모습을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프리카가 스트리밍 방송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최강인 것 같더라고요. 자, 빨리 먹고 뒤돌아서 퇴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스트리밍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앞에 정면으로 뛰어가면은 앞에 있는 가시 찔려주군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달려가면서 매달리세요. 쉬프트키가 매달리는 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은 당연히 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쉬프트키를 딱 떼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악당이 또 잠자다 일어납니다. 누구세요? 안녕히 계세요. 으차. 아, 아프리카가 꼭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응?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왔죠. 자, 이렇게 쭉쭉쭉 오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새끼들. 밑에 있는 해골 바가지들이 저를 반겨줄 것 같아서 정말 무섭네. 자, 이게 스테이지 종료를 여는, 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발판을 하면은 새끼들 일어나죠. 안녕! 아우! 네, 깝치면 이렇게 됩니다. 히히! 새끼들. 안녕? 난 여기 있단다. 일로와! 히히히! 네, 꼬리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 후후! 안녕? 사실 달려! 야야야야야야! 소리! 나 망했어. 아, 잠깐만! 오케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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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테이지를 종료하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발견한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하면은 올라가다가 얘가 캔슬을 해요. 다시 올라갈까?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멍청한 새끼. 또 올라가더라? 뜬. 얘는 영원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1-2판도 종료하게 됐네요. 이 버그를 이용해서 제가 뭐 했었던 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가지. 쓸모없어! 맞아, 쓸모없을지도 모릅니다. 케이브 세 번째 판이지? 오케이, 저장을 합시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게임 카운트를 시작을 해요. 60분 서부터. 자, 여기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랑 바로 싸워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골을 저기다가 입수를 시키면은 한 방에 죽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꼬치 신세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게임 개발자가 즐거워할 것 같지 않아요? 개소리 하고 있네. 좋았어. 칼을 꺼내라. 놈새끼. 절로 가. 자, 신나게 입술을 시켜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독진을 맞았네요. 한 대 더. 으악! 그리고 넘어갑시다. 쿵. 자, 그리고 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스테이지는 종료하게 됩니다. 만 위에 있는 철창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양탄자의 피자를 한 조각 만들게 되네요. 사실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발판이 하나 보이시죠? 그 발판을 눌러야지 저 위에 있는 철창이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양탄자를 타야 되는 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한 번씩 이렇게 죽어줘야지 재밌지 않겠어요? 아님 말고. 뭐야, 왜 안 먹혀 키? 네, 게임이 멈췄습니다. 이런 씨. 이래서 내가 세이브를 다시 해놓은 거지. 황당하겠네. 네, 튕겼네요. 튕겼어. 자, 케이브 3. 이럴 줄 알고 내가 다 해놨지. 나와라 참깨. 열려라 참깨. 오케이. 이렇게 다시 우리 캐릭터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더러운 해골을 또 이제 오렌지 주스에다가 빠치도록 할까? 팔팔 끄는 오렌지. 저 밑에 발판을 안 밟으면은 한 번에 지나갈 수 없구나. 아오 씨.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거 다 밟아야 되나봐요. 이렇게 열어놓고. 아, 이거 지금 여기다 몇 대를 쳐맞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죽겠네. 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우, 진짜.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은 것 같네요. 후후. 네, 그리고 저 바보 양탄자에 다시 앉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어려운 루트로 가는 거랑 쉬운 루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지존이기 때문에 어려운 루트로 가서 에너지를 꼭 회복할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뼈가 한번 부러집니다. 뼈가 한번 부러지면은 얘가 엉거주춤하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바로 먹고. 자, 이 해골은 안 움직이는 해골이에요. 그죠? 자, 맞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망이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몬스터가 어렵거나 함정이 무서워서 죽는 경우보다 키가 안 먹어서 돼짓 하는 경우가 수천 번은 더 있는 것 같아. 젠장을. 자, 여기서 사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쉬운 루트입니다.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닌가? 아니야, 여기 가는 게 맞아. 자, 그리고 전 지존입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세이브 포인트는 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자살을 하도록 하죠. 야, 으악! 해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어때요?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팁이죠. 자, 70분이 남았네요. 70분 안에 공주까지 구해내야 됩니다. 더러운 게임. 으차. 원래 바로 이거 오른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빠른 루트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길로 가면은 에너지를 한 칸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밀크로드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밟으면은 게임이 망해요. 아, 나 짜증나네 또. 왜냐면은 저 뒤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거든요. 이럴 땐 빨리 로드를 합니다.
어때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일부러 여기가 어려운 길과 쉬운 길로 가는 분기점인 것 같아가지고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올라갑니다. 또 다른 버그? 버그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뭐 게임 진행하다가 생각나면은 그때 보여드리면 되지 뭐. 자, 여기는 한꺼번에 걸어갑시다. 아, 뛰어. 야, 나 진짜, 야, 나. 야. 아, 솔직히, 내가 몇십 걸음 전부터 내가 지금 점프키를 수천 번 눌렀는데. 수번이라고만 합시다. 근데 저렇게 떨어지면은 짜증나잖아요. 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망 또 한 번 했네. 젠장. 자, 이렇게 똑같은 짓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 그렇지! 어? 아, 님들. 제가 헷갈렸네. 저거 밟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하하하하. 하하하. 네, 아까 전에 저 흔들리는 발판을 뛰어 넘어간 다음에 갔었어야 했네. 아,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좀 모르는, 아니 좀 깜빡하는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새끼들. 이게 은근히 게임이 퍼즐 게임인 것 같아. 하나를 놓치면은 이렇게 예, 보너스들을 못 넣고 다시 이렇게 게임을 로드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더러운.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살짝 간 다음에 점프키를 누르고 여기서 다시 갑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너 진짜. 조심히 가야 돼요. 신나가지고 막 뛰게 되면은 앞에 있는 가시랑 뽀뽀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깨는데 한참 걸린 것도 있거든요. 자, 에너지가 한칸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비밀을 거의 다 찾아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네, 가장 에너지를 많이 먹는 방법이고. 아, 저 어떻게 가더라? 저거를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뛰어가지고 아까 스위치 밟은 거 있죠? 그거를 거기서 바로 뛰어가지고 반대쪽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죽으면은 진짜. 옳지! 옳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갑시다. 빈대 떡 되기 전에. 좋았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정말 쉽죠? 깍! 시프트키를 누를 준비는 언제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좀 있으면 앞에 보스전이 있는데 거기 세이브 포인트까지 갈 때, 아, 세이브 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만 안 죽으시면 돼요. 자, 조작 미스는 없도록 기도를 하며. 자,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가 뛰어 넘어가면서 Alt G를 누른 다음에 바로 세이브를 하는 거죠. 케이브 보스. 그리고 바로 칼을 꺼내들도록 합시다. 자, 이 녀석은 에너지가 무한대인 녀석이에요. 신나게 찔러도 죽질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봐봐요. 제가 이 녀석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녀석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을 이렇게 닫아요. 이런 개똥 같은. 한마디로 저 녀석을 이기려면은 완벽하게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어렵죠? 이거 누가 해?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발판을 밟으면서 보스를 만나게 되고요. 칼을 꺼내고 여기 가운데까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녀석을 찔러야 돼. 아, 아니야, 잠깐만. 가지마! 아, 나 진짜! 아우! 네,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은 게임 진행이 좀 더뎌지거든. 아예. 네,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저 녀석이랑 칼 싸움 하다가 위치를 바꿨을 때 제가 너무 앞으로 진행해 있으면은 녀석이 알아서 저 뒤로 가가지고 발판을 눌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거리 조절 잘해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 오케이 아, 가지마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세워서 멈춥니다. 어 버그 걸렸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찌르고 여기 아까 발판이 떨어질 때 뒤에 잘 매달려야 돼요. 잘 보세요. 으차. 오케이 새끼들 네 못 잡았네요. 딱 뒤를 돌면서 떨어져야지 이게 딱 잡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와 이러니 사람들이 많이 못했지. 인기는 상당히 많은 게임이었지만 난이도가 또 극악무도 해가지고 아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게임을 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대단한 것 같네.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보다 한 20살 많은 삼촌들도 이 게임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님들 잘 보세요. 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악당을 만날 수가 없고 칼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히 가야 돼요. 오우 기껏 박스를 깼으니 조심히 가도록 합시다. 조심히 조심히 저 새끼가 일어날 수 있으니 한꺼번에 뛰어갑시다. 아니야 병 죄송합니다 욕했네요. 아니 진짜 아니 왜 이 새끼 길들여지지가 않은 건가? 아 나 진짜 기껏 보스 깼더니 아 혈압 오르는구만. 게임이 정말 절 실패하는군요. 아 나 진짜 그랬을 거예요. 칼 떨어지는 게 이게 그거 뭐냐 사운드 이펙트로도 내가 칼을 떨어뜨렸다는 거를 캐릭터 아니 그 게임에서 좀 알려줬으면은 야 저 새끼 잡아 아 나 야 미친놈아 이 개 마창 뜨자. 오케이 다시 밟고 내가 지겠다. 지지 선언 죽여주세요. 날 죽여라. 죽었는데도 들썩들썩거리는구만요. 아오 진짜 아니 왜 자꾸 왜 다 깬 게임에 이렇게 콧물을 뿌린지 정말 미치겠네요. 자 다시 일로와 들어온나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중구가 시키드나 어? 중구가 시켰어? 으 석회장도 니가 감았지 이놈의 새끼 으 일로와. 오케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도록 합시다. 뒤로 가지마 너 가지마 레알 가지마 가지마 오케이 이렇게 맴매 해줍니다. 맴매 한 방 더 맴매 오케이 자 칼 떨어뜨리고 갑니다. 네 조심히 가야 되겠죠? 조심한다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한 대 헤드샷당하네요. 좋았어 저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성공 님들 성공 나 잡아봐라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 이렇게 놀려주면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새끼. 자 그래도 신나가지고 막 뛰어가면 여기서 뼈가 한번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 발판을 밟습니다. 후후 위에 있는 철창을 없애고 짜잔 스테이지를 종료하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어렵죠? 거지 같은 게임. 네, 꼭 저런 포즈로 양탄자를 탔어야 했냐는 질문을 하고 싶네요. 정말 없어 보여. 차라리 서핑보드 타는 자세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늘성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가 어떤 성인지 나중에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양탄자가 저를 싸대기 칩니다.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으아! 이렇게 양탄자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엔딩이라니. 어, 또 키가 안 먹어. 오, 위험했다. 자, 캐슬 스테이지 1. 네, 스티커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시긴 하네요. 뭐 고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발판을 일부러 안 밟았습니다. 저 발판을 저기 뭐냐 제가 뛰고 있는 위치에 발판이 위에 하나 있었죠? 저거를 일부러 안 밟은 이유는 바로 나올 거예요. 자,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땅굴이 나오게 됩니다.
땅굴로 가게 되면은 아까 떨어뜨린 칼보다 상당히 비교될 정도로 짧은 단도가 나오네요. 먹도록 합시다. 아니 칼이 이렇게 짧아서 어디다 쓰나. 주먹질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여튼 칼을 바로 습득을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허이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거 보고 꿈에 나와가지고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새끼가 저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달려와. 어, 나 지금 봐도 소름돋게 생겼어. 어, 왜 저렇게 생기냐. 어이없네. 이렇게 한 방에 잡았습니다. 지금 봐도 진짜 참 오금지르게 생겼어요. 네. 부실 공사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일부 돌은 밟았을 때 몇 번 흔들리다가 떨어지는 발조각도 있고 어떤 거는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런 함정, 아니 함정 아닌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떨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떨어지진 않죠. 자, 저기에 보면은 물약이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뒤로 걸어간 다음에 뛰면서 바로 이렇게 누르면은 매달려요. 자, 에너지를 마시면 한 칸이 늘어갑니다! 벌써 여덟 칸이구만. 자, 잘 보세요. 돌이랑 이렇게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되게 높은 위치였는데도 에너지 한 칸 다는 걸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 저 부러뜨리지 않는 게 이 판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 삼촌도 몰랐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삼촌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이 게임을. 자,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스티커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우, BGM이 정말 훌륭해. 둥둥당둥둥둥둥둥. 효과음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 물량 그냥 건너 뛰어버리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래로 가던가? 어, 귀신이다. 오오오. 오, 봤어요? 개 무섭네. 짜! 오. 모르는데 그냥 준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냉장고? 이놈이 개드립을. 자, 여기서는 허리가 댕긍 잘리는 무서운 트랩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게임 진행이 좀 많이 됐으니까 세이브 포인트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밑에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대신 여기서 칼을 미리 뽑고 들어갑시다. 여기서 저 더러운 애를 싸대기! 아!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를 날리고 올라가도록 하죠. 여기 밟으면은 이것도 열리는데 몰라요. 갈 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크를 치는 거지.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다시 한번 페이크다이 병신들아!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오오오! 어, 잠깐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전열쇠랑 싸울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아, 야, 잠깐, 도끼야, 도끼야. 어, 뭐야? 아, 이게 이미지만 그렇게 된 거지. 아, 제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는 아래에 있는 건데 그냥 버그 이미지만 있는 건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63분이 남았네요. 63분 이내에 그 반을 깨야 됩니다. 오늘 깰 수 있으려나? 자, 아, 빨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고. 그쵸, 귀신 짱 무섭지. 여보세요? 오케이. 여기서 세이브를 또 하도록 하죠. 캐슬2. 그리고 위로도 바로 갈 수 있지만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를 한 칸 채울 수 있는 마법의 물약이 나옵니다. 당연히 챙겨가야지. 63분 이내에 끝판을 깨지 못하면은 공주가 죽게 된다는 설정이에요. 한마디로 게임 오버래. 자,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나 뭐 잘못했는데? 잠깐만, 일단 죽읍시다.
아니요, 돈 바꾸는 거 그런 거안 됩니다. 제가 저, 그 에너지 많은 귀신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거 알아내고 되게 기뻐했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긴 건너뛰고, 그리고, 아니! 이게 아니었는데. 아, 나 진짜. 예, 공주 사망 카운터입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도 버리고 하죠. 자, 여기서 좋은 꼼수를 알지만, 으차! 실력이 좋기, 아, 저거 한 칸 더 남아있었네!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 또 있었어, 아. 자, 네 방,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먹으면 어차피 다 차요. 아, 싸병, 아홉 칸입니다. 에너지가 열, 아홉 개나 됐네. 뭔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자, 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면 되고. 샥. 슬금슬금 가도록 합시다. 발판을 밟고 저게 올라옵니다. 흐차. 자, 가자 친구. 여기서 허리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신나가지고 마구 뛰다가는 저렇게 허리가 잘려서 뒤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야, 너무 많이 갔다. 야, 잠만. 야, 으차.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야, 무슨 에너지가 여섯 개나 돼. 이게 엇박자로 저 녀석을 치게 되면은 바로 저 녀석이 물어뜯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찔러야 돼요. 네, 에너지는 간단하게 무시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잘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웬일로 한 번에 넘어갔네요. 한 3,000번 더 죽을, 더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가지는구만. 자, 그리고, 수그리세요! 아니구나. 아이고. 네, 블락 리페어님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였던 걸 기억해요. 자, 저장을 하고. 저 독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으악! 뭐 뒤에서 찌르는 게 가장 안전한데 허리를 한번 잘려볼까? 얍! 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동심 파괴 게임이란 게 확실하다니까 이거. 뭐야, 왜 여기야? 미친! 나 세이브를 잘못했나? 아, 나 진짜 어쩔 수 없지. 자, 이왕 한 거 보여드릴게요. 한 번 넘은 다음에 걸어가면서 빠지는 척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어? 아니네? 실패했네? 오! 됐다. 뭔지 모르지만 됐어요. 저 새끼만 죽여버리죠. 야! 둘! 셋! 내 자식아! 하고 에너지를 재빨리 먹고 갑니다. 아까 엉뚱한 데서 죽어버렸으니 빨리빨리 가는 게 좋겠죠? 샵! 방금 뭐가 지나갔나? 아, 몇 번 죽을 때마다 이게 점점 짜증이 났네요. 네, 원래 엉뚱한 데서 죽는 게 이 게임이에요. 멘탈 회복을 잘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했다. 잘 봐요. 어? 아니네? 쟤랑 나중에 싸워도 되지 않나? 어이! 저 새끼! 개새끼. 차 왜 저러는데. 한 번에 죽었어야지. 네. 네, 분노를 엄청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보드 스매싱 하고 싶구만. 자, 다시 한 번.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박살냅니다. 봤죠?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일로와. 하나, 둘, 셋, 넷. 간단하게 죽여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수 안 하도록 한 칸 한 칸 조심히 가도록 하죠, 새끼들. 자,
한칸 한칸. 제 그 클리어 최고 기록이 어 저 밑에 자막에서 38분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끝판을 깼었거든요. 근데 플레이 시간이 거지당 그렇더라고요. 40분, 그러니까 앞으로 20분 정도만 더 하면은 끝판을 깰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20분 갖고 이딴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 3만 번 죽어야지. 자, 허리 조심하시고요. 남자는 허리가 생명입니다. 자, 곱게 떨어져서 칼을 반으로 꺼내가지고 싸우도록 하자. 이놈 새끼. 두시게. 한 방 더. 자, 새끼. 찔러! 잘못 찔렀다. 이야! 어때요? 정말 어렵죠?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언제 하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자식아. 새끼들. 그렇지!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니 아까 전에 진작 한 번에 넘었는데 어? 왜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어? 마! 내가! 아이고 대한독립 만세를 여기서 하네요. 여기서 세이브를 하는 게 맞겠지? 허리 잘리는 거 아니야? 어, 아니다. 그렇군요. 욕설을 참 필터링 잘하는구만. 이게 되게 오래된 게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오래된 운영 기간을 가진 아프리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이놈 시켜. 어디서? 단발머리가. 와, 에너지 많이 털렸다. 하트들이라니 좋은데요? 야이 하트들아. 자, 왼쪽 오른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 바로 왼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얘 이렇게 죽였었던 것 같은데? 죽어라 이 새끼야. 아, 타이밍이. 이놈 새끼들. 뭐 에너지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죠 뭐, 가까우니까. 흐흐흐. 저기서 돌고 있는 귀신이랑 또 싸워야 되는데. 자, 나와라 귀신. 베지터 같군. 싸대기. 두 대. 세 대. 한 방 더. 오른쪽. 왼쪽. 좋아. 참 클린 히트로 잘 잡아냈네요. 흐자. 얍. 이렇게 가서 이번에 성공하도록 합시다. 죽어라. 아이 실패. 앙. 앙. 오 마이 숄더 새끼야. 이렇게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이거 아래로 가도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잘 봐요. 이 아래로 가면 한 번에 깰 수 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아니면 죽어야지 뭐. 역시 지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허리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런 훌륭한 BGM이랑 열리게 되는 문들이 스테이지 클리어로 갈 수 있는 곳이죠. 자, 미지의 세계로 가봅시다. 아,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뻘짓만 안 하면. 57분 남았습니다. 더럽구만. 아, 넘어가자고. 알았으니까. 쿵짝쿵짝 쿵쿵. 네, 게임이 조아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이브를 재빠르게 하고 캐슬의 3판, 3번째 판인가? 4번째 판인가? 아, BGM이나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렇구만. 어떻게 하면은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깐만, 이거 화면 세팅을 하고 싶은데 안되네. 이렇게 하면 되나? 안되네요. 포기합시다. 뭐야, 잘 들린다는 사람도 있네요. 아, 이거 또 키가 이상하게 먹이네. 아, 그랬구나.
그냥 제 목소리나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앞쪽에 문이 열릴 겁니다. 짜자잔. 안 열리네. 왜일까? 으아! 일부러 죽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게임 소리가 그냥 띵띵띵띵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가지고 뭐 딱히 들으실 훌륭한 노래는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 녀석이랑 맞다이 한번 찝시다. 바로 한 방만 찌르면 돼요. 그쵸? 벽에다가 쳐버리면은 저런 식으로 한 방에 터지게 됩니다. 자, 님들 우리한테 정말 좋은 음료수 에너지가 벌써 10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여기가 약간 함정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조심히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응? 저거 뭐 어떻게 열더라?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거 기억이 다 나는구나. 여기서 대한독립 3창을 하면은 저게 떨어지면서 대한독립이 되었습니다 하고 열리죠. 자, 이렇게 조심히 넘어가도록 합니다. 밑에 발판들은 떨어지는 발판이기 때문에 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게임치고 좀 괜찮아 보지 않나요? 난이도가 좀 에바긴 하지만 게임성으로 따지면은 당시에 정말 이게 컬처 쇼크급 영화였습니다. 어, 여기 없구만. 아니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어우 무서워. 쟤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지 넘어가기가 편한데? 오케이. 위로 올라와라. 아, 나 이 새끼. 아, 올라오라고! 자, 그래서 춤 한번 칠까요? You speak me like loud baby, loud loud baby, 후후! 저 친구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 그냥 가도록 합시다. 안녕! 이 녀석이나 상대해야지. 예? 에이, come on, boy. 후후! 올라오! 야! 나 좀 봐. Look at me. Hey. 왜? 자식아. 왜 날 안 보는 거냐? 원래 한 번씩 보던데. 올라가서 직접 찢어버리도록 합시다. 꺄! 하나. 둘. 셋. 넷. 한 대. 더. 자식.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위에 또 있던가? 아우. 이 장면. 잘 보세요. 뭔가 멋있는 칼을 집더니 감전이 돼서 죽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경이 슬슬 바뀌어요. 어렸을 때 대충 이해했었던 게 여기가 일전에는 이 왕의 부모, 그러니까 왕들이죠. 왕자니까 왕, 그러니까 부모들의 성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어, 엄마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 칼은 니 아버지의 칼이었다. 네. Once this was a great city ruled by a son of a kings 뭐 어쩌고 하네. 뭐 여튼 각설하고 아빠의 칼을 집어듭니다. 멈춘 건 아니지. 자, 칼이 길어졌죠? 이 칼이 무려 데미지가 두 배씩 먹힙니다. 물론 저 귀신한테만요. 잘 봐요. 한 칸씩 납니다. 한 방 뭔가 콱콱 나는 것 같죠? 짜식아,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어때요? 정말 뭔가 쉬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빠. You spin me round round baby. 아, 새끼야. 일로와. 자, you spin me. 일로와.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이게 어느 문이었지? 무섭네. 아, 또 있어. 아, 몇 문? 네, 똥검이었으면은 어우 이거 야 잠깐만. 아니 쟤는 왜 또 울러가니? 네, 아무래도 성별이 여자라서 우는 것 같습니다. 야! 아! 한 번 더 물렸으면 진짜 위험했네요. 네, 왼쪽에는 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또 귀신 있어. 토끼입시다. 저 물약을 먹어봤자 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에
마지막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52분이 남았군요. 정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땅땅. 뭐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 아, 머리가 저렇게 긴데 여자였겠죠. 자, 세이브를 하고 여기서도 에너지를 챙겨 먹고 가드로 갑시다. 일로와 나쁜 년. 이렇게 넘어가고요. 잠깐만 안돼! 아! 독사에 물리면 저렇게 한방 뜹니다. 아우 빡쳐. 타이밍만 못 맞추면은 죽게 되죠. 으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복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일로와 이놈 새끼. 두동강을 내버립니다. 아! 으아!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서 쭉 가면은 그러네. 네, 얼굴 크기로만 보면은 정말 정준하급이네요. 저게 여자라니. 네, 하리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주신 초콜릿은 뭐 50개를 모아질 수 있는 건가? 네, 안녕히 가세요. 헐차! 이놈 새끼. 아, 또 울러가. 봐봐, 저렇게 하면 영락없는 여자 같잖아. 그지 않아요? 아, 잠깐. 이놈 새끼. 이렇게 찢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화면에선 조심해야 돼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숙여야 돼요. 봐봐. 어? 아니네? 허리 자른 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일로 가시다가 보면은 물약, 어우, 잠깐. 야야야야야야. 어우. 자, 물약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잘 보세요. 짜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11칸이 됩니다. 어때요?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우, 여기 다쳐, 새끼. 야, 내 철천지 원수. 이렇게 죽이도록 하고 쭉쭉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저 말을 탑승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탑승을 하려면 저 위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수 없이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지. 자, 허리가 잘리지가 않도록 샥 조심하시고 여기선 실수는 정말 안 돼요. 뱀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네, 먹는 기능 없습니다, 자식들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12시네. 한 1시까지만 하고 게임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님들도 다 사회생활을 하시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하더라? 큰일 날 뻔했다. 네, 원래 이게 게임 수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 놔가지고 한 번 더 도전 기회가 있네요. 어씨,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느 게 무너지는 건지 확인해봅니다. 다 무너지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뛰면서 바로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밟아서고. 아니야, 이쪽인가? 아니야. 아,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얘가 이렇게 뛰면 조금씩 앞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로. 오케이, 딱 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슬금슬금 갑니다. 하면은 안 떨어질 거야 아마. 오케이. 어느 게 떨어지는 발판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 뭐야, 저게 다 떨어지면 어떡해. 자, 이렇게 시프트키를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님들 깼어! 오케이! 야, 한 번에 깼어, 한 번에. 야, 내가 어렸을 때 한 10번씩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때요, 님들? 정말 쉽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안 써, 한 번에. 응? 어때요? 정말 멋있죠? 아니요, 공략집 없고, 저 초등학교 때 무슨 공략집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연구를 했죠. 자. 그쵸, 제가 좀 대단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됐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뛰고 녀석을 만나야 됩니다, 독수리. 근데 자리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차례대로 녀석을 죽이고 가면은 제 뒤쪽에서 또 몬스터가, 아, 저 독수리 기사라고 해야 되나? 신자라고 할게요. 신자들이 또 튀어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녀석이 딱 한 명만 싸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녀석의 검술 실력은 아까 해골의 몇 배나 더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 치킨 신자 좋다. 야, 좋다. 치킨 신자야? 훌륭한데? 잠만, 우리 치킨 신자들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 두 칸 뒤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번에 뜁니다. 이렇게 하면 죽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야, 일로와, 이 녀석아. 으차. 으차. 오케이, 죽였습니다. 우리 치킨 신자. 치킨 신자, 미안하다. 나도 치킨을 좋아하지만. 님들 잠시만요, 연락 온 데가 있어가지고 후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연락할 때는 다 했고. 자, 음료수를 마시도록 합시다. 어디서 뛰어야 되지? 한 칸 더 뒤로 간 다음에 여기서 뛰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 떨어진 바위에 의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죠. 자, 이렇게 오고 이 오른쪽 발판을 미리 밟아두도록 합시다. 절로 가야지 깰 수가 있거든. 자,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조심히 가도록 해야 돼요. 앞에 꼬챙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돼요.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오케이. 저 어떻게 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어떻게 가지? 저 문이 열려 있어야지 뛰어 넘어가잖아요. 큰일 났다. 떨어지면 죽을 텐데. 으차! 어쩔 수 없지만, 뭐,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치킨 신자입니다. 치킨 먹으러 가래, 이 새끼야.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야! 오케이. 저 왼쪽으로 가면은 에너지를 늘릴 수가 있던가?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나? 아까 저 왼쪽 길로 갔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있나? 아, 님들 어차피 죽을 거 님들한테 재밌는 구경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떨어지면은 또 잔인한 트랩이. 으아악! 어때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애들한테 이런 게임을 시키지? 얍! 안 돼! 아! 아! 넘나 잔인한 것. 오! 낙엽이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로드를 해서 불러오도록 합시다.
엥? 여긴 어디냐? 네, 좀 세이브 안 해놨나 내가? 어, 깜짝아. 유압식 나사인가? 유압식으로 도는 피스톤이겠죠?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나사입니다. 나사 대부분이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죽여버리고 오른쪽에 스위치를 밟아주도록 하죠. 얍! 근데 잠깐만, 저 아래에 뭐가 있더라? 궁금하면 가봐야 되지 않겠어? 얍! 뭐 없네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전에 제가 아래로 가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저 왼쪽으로 뛰어서 넘어가면은 좋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위험 부담을 가지는 곳으로 가면은 에너지를 한 칸 늘릴 수 있는 묘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줍니다. 가능하면 항상 이런 곳을 등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저 추가적인 치킨 신자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으차!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악당들이 나오게 생겼네. 무시하고 가야지. 어디야 여기? 발판에 뭔가 있을 것 같아. 허, 무서워. 어디야 여기? 어이구, 잠깐만! 오, 큰일 났다. 오, 뭐야, 이렇게 쉬워. 자, 앞에 있는 녀석을 죽이도록 합시다. 치킨 주세요!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저씨, 허리 조심하세요. 어때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우, 저 피 반죽된 거 봐. 어우, 미친 게임. 이거 애들 하라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 자, 조심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 상품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 쟤는 또 왜 나오냐? 일단 죽이도록 합시다. 야! 자, 죽였네요. 야! 그쵸, 저런 식으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면 뒤쪽에다가 등지고 싸운 이유가 이겁니다. 으차! 자, 멋있죠? 왠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Shift키를 누르고 조심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눌려라! 어, 스위치가 아니네? 아, 저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상품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님들? 저로 가고 싶다. 어, 열린다, 열린다. 야야야, 나 좀 보내줘. 에이! 이놈 새끼! 아, 짜증나는구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바로 뛰어갑시다, 이놈 새끼. 됐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에게. 오케이! 어때요, 님들? 야! 아유, 미친. 아, 내 물약. 아, 나 진짜 속상해서 어떡하냐. 야, 내가 저거 하나 먹으려고. 아, 나 진짜 짱나가지고.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 나 진짜 또 하기 싫은데, 아씨. 하는 수 없습니다. 빠른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야, 이 새끼야. 치킨. 일로와, 치킨. 하이, 치킨. 나이스 투 미츠, 치킨. 굿바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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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시다. 그냥 되나? 아니, 나 그냥 보내줘. 자, 쭉 가도록 합죠.
여기서 뜁니다. 아! 님들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일로와, 치킨. 아, 야, 자, 그냥 보내줘. 자, 빨리빨리 넘어가고. 오케이. 자, 조심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야, 너무 빨라! 아니요, 아무것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냥 뭔가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바꿔. 하이, 배떼지의 칼방 사암침 하나, 아니, 아니, 한, 아이, 한 방, 아, 야! 한식, 쫙, 쫙. 오, 니 칼씨름 많이, 아, 칼씨름이네. 칼 실력이 많이 늘었구만, 조로. 야, 이 치킨. 아니, 야, 오케이. 빨리 가도록 합시다. 이런 젠장할, 젠장할, 젠쟁장할. 자, 좀 더 앞에서. 이렇게 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녀석을 바로 짭을 시켜버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활짝 엽니다.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이거 조심하시고 넘어가세요. 빨리빨리 하도록 합시다. 공주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야! 오, 등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 언제나 그렇다시피 화면 끝을 등지고 싸우시는 게 센스죠. 그래도 제가 그 게임 초기에, 아, 초반에 저런 물약들을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에너지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은 뒤쪽에 녀석을 안 싸워도 되느라? 지금 또 꼼수를 발견한 것 같네요. 자, 허리 짝둑 잘라줍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아! 아, 나 뼈. 뼈 부러졌네요. 자, 그리고 쓰레기들이랑 한 판 더 붙어야죠. 일로와. 으아. 으차. 여기를 또 등지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어때요? 정말 꼼수지 않습니까? 일단 혹시 모르는 엔뉴스를 먹고, 자, 가도록 하죠. 아! 여기서 한 판 더 죽으면 그냥 게임 끄도록 합시다. 젠장. 어차피, 아, 1시간 안 됐네? 1시 끌라고 했는데. 1시까지만 그 게임을 하도록 하죠, 님들. 다 같이 딥슬립을 하도록 합시다. 자, 치킨. 원래 이 게임의 판정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 나 아까 전에, 아! 저우, 칼싸움 잘하는데. 자, 뜁시다. 이번엔 좀, 오케이, 완벽해. 완벽한 찬스. 자, 오른쪽으로 바로 뛰어가고 빠른빠른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이 녀석이. 으차, 동동 동대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조심. 오케이. 아, 아까 가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점프키를 누르는 바람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으차, 이렇게 멋있는 각도로. 자, 가도록 하죠. 자, 치킨. 나와라, 치킨. 한 방, 두 방, 세 방. 아니야, 아직! 한 방 더! 아! 오케이. 훌륭하구만. 자, 계속 갈까?
뒤에 녀석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죠. 아까처럼. 어차피 저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안녕. 아, 예, 예, 아! 아니, 니에는 왜 갑자기 왜. 아, 나. 엄마. 엄마 보고 싶다, 갑자기. 오케이, 빠른 진행. 좋아, 좋아, 좋아. 갑자기 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구만. 이놈의 새끼들. 야! 으차, 으차. 네,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릴 때는 약간 이런 지루한 부분들을 잘 편집해서 올리면은 좀 재밌게 시청 가능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하! 좌, 좋구만. 네, 오늘 핫도그에 케찹들이 참 많은 것 같죠? 허리 조심하시고. 자, 헬로우 덕수리. 자리 바꾸자. 난 네 자리가 좋아. 창가 쪽이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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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원본은 영상 너무 길고 이런 미친 지루함이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닌가? 이런 개드립들이 또 재밌을 수가 있어. 아니, 야! 야, 나 여기 있는데 허리 왜 잘려? 야! 나 여기 있는데 허리 왜 잘려? 야! 야! 나 여기 있는데 왜 허리 왜 잘리냐고. 속상하네요. 네, 지금 현재 시청자 분수가 PC로 보시는 분 세 분에 모바일로 보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하네요. 꽤 많이 보시네. 이런 새벽에. 으차. 아니, 오케이. 좀 같이 벽돌을 쳐맞았네요. 이로써 왕자의 체력이 더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자의 방어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같이 벽돌을 쳐맞았는데 전혀 저 치킨은 바로 죽어버리고 저만 살아있구만. 후후. 사스가 갓 왕자. 왕자 타이틀이 아깝지가 않구만요. 자, 아까 같은 실수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왼쪽에서 오는, 아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들 죽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자리 바꾸고. 안녕 치킨, 치킨, 치킨. 왜? 한판 붙자, 놈의 새끼. 야, 덤벼! 일로 와! 놈의 새끼. 호호! 호호! 안 오네요. 저로 가도록 합시다. 얍! 안녕 치킨.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네요. 좋았어. 이제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정말 앞쪽으로 뛰지 말고 몸이 뒤쪽으로 기울었을 때 뛰어야 된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세 마리가 다 나온 것 같으니 다 미리 저기 손질을 해주도록 합시다. 우리 생닭, 우리 생닭들. 단가 1,500원 이놈의 생닭들. 생닭, 생닭. 치킨 추가요. 치킨 무 주세요. 치킨 무, 치킨 무, 치킨 무, 치킨.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지금 타이밍으로서는 저게 닫힐 타이밍입니다. 문이 닫혔다가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올라가도록 할까? 자, 문이 닫혔죠? 자, 스위치가 밟으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번에 여유있게 가는 거 봐. 대박인데? 자, 아까 같은 미친 실수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번에. 야, 내가 니를 여태까지 찾고 나왔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야, 에너지가 정말 많군요. 자, 기껏 갔는데 여기서 또 쉽게 죽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히 이렇게 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이 게임 정말 어렵구만. 자, 차분차분히 여기서 또 죽으면은 진짜 끌거야 개놈 새끼들. 조심히 가도록 하죠. 저기에 또 악당이 있구만. 저 그냥 떨어져 되겠지? 아 잠깐만! 야! 야 뭐하냐 니? 잠깐만. 아니 야 뒤를 돌아 오케이. 야 나 낭 자령 바꾸자. 너를 괴롭혀 주겠어. 와 나 진짜 저기 찔린 줄 알고 나 진짜 와 소리 지를 뻔했네. 아 야 왜 이렇게 세냐 니? 으차! 진짜 위험했어. 와, 나 진짜 잘린 줄 알았어. 아까 제가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기 찔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느낌은. 오, 나 무서워. 저 허리 안 잘리는 거지? 오케이. 네, 이쪽으로 왔군요. 아, 야야야, 깜짝아. 오케이, 정말 쉽군.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한정도 있진 않겠죠? 자, 에너지를 챙겨 먹지. 오, 허리. 허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뒤로는 못 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일이 없길 바래야지 뭐. 어, 나 심장 떨려. 나 또 죽으면 진짜 짱날 것 같아. 네, 이 녀석쯤이야. 자리 내 오케이. 뭔가 게임이 쉬워진 것 같구만.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바로 가면 스테이지가 깨지려나? 또 있어. 아, 왜 쟤네 줄줄이 있냐? 아우, 렉 걸려요,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 매체가 지금, 객체가 많아가지고, 이게 렉 걸린다봐. 와. 오늘 치킨 몇 마리를 잡는 거야, 이거 지금. 으악!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설레었죠? 아, 나 괜히 무서워. 한 칸 한 칸 가도록 할게요. 난 지금 무섭거든. 님들 깼습니다! 독수리 스테이지 클리어! 어때요? 정말 쉽죠? 이번에 독수리 두 판입니다.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치킨 2. 자, 왼쪽으로 쭉 가도록 합니다. 뭔가 기억은 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많았었는데 이쪽 스테이지도 참 많이 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 내 등짝. 여기서는 만세 삼창이 필요해요. 만세! 태양 독립! 만세! 하면은 천장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녀석을 밟아줬어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달리세요. 그게 나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거에 떨어지는 발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버려 두고 쭉 올라가도록 하시죠. 저는 지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자, 천장을 친 다음에 아래로 앉아주시면 에너지가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어떻게 먹더라? 이렇게 밟지 않고 떨어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밟으면 이 문이 닫히게 되면서 뒤에서 그 아까 전에 저를 짜부시켜서 죽였던 거, 오오오, 이거 있죠? 네, 그 스크류 드라이버, 아, 스크류 나사가 돌아가면서 벽돌 미는 거. 그게 튀어나왔고 제가 죽게 됩니다. 개무서움. 아, 어렵다. 자, 이거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야! 거기서! 이놈의 게임은 하여간 키를 먹개를 안 만들었어. 아이 뭐야 이거. 로드라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니까 저장을 해서 시간을 무마시키도록 합시다.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다. 자, 세이브를 여기다 해주고. 아오 진짜. 저 안 밟았잖아. 아, 참 느긋합니다 게임이. 올라갈 때만 속도가 30배로 증가했으면 좋겠네. 누군가 촛불 키우고 간다고? 자, 아까처럼 가도록 하시죠. 달려가, 매달려, 올라가. 가닥 한번 멈추고. 야, 왜, 진짜, 야, 아, 놓아! 네,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더럽네요.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촛불을 키워 갔다고?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는 꺼져 있는 촛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이런 더러운 플레이들을 계속 보고 해주시다니. 어, 40분밖에 안 남았어. 자, 이렇게 뛰고 매달리도록 합시다. 허샤! 여기가 고비인데, 아, 진짜. 여기만 넘으면 됩니다. 진짜, 가짜. 아, 이걸 어떻게 넘어야지 나 건강에 도움이 될까 참 걱정되네요. 아, 나 저 병신이, 이 새끼. 아, 진짜 키 왜 안 먹는 거야. 아니, 나. 진짜 버그와의 싸움이구나, 버그와의 싸움. 차라리 치킨 대가리 30마리를 써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아우, 나 진짜. 아우. 아. 네, 9.8m/s 제곱의 힘으로 제가 죽게 됐네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 이 나쁜 새끼.
아니 야 진짜 이번에도 뭐야! 오늘 끝판 깰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원래 사실 끝판 깰 생각으로 킨 건 아니었거든요. 한 몇 판 정도 하면은 아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또 공략을 할까 했는데 오늘 시간을 일찍 켰나? 아직도 한 시간 안 됐네요. 그렇지 좋습니다. 좋구요. 네, 초딩 때 진짜 다 클리어 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가 되니까 삼촌들이 못 깰만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도 솔직히 안 죽고 한 건 아니지. 죽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어, 잠깐만. 나 에너지 풀인가? 왜 더 안 차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뭐하냐? 여기서 왠지 3단 점프를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한번 해볼까? 안 할래. 아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얼탱이가 없어. 일단은 근데 저기만 넣으면은 저기가 세이브 포인트였거든요 제 기억에. 아 나 진짜 찢어버리고 싶다. 이게 다 머리에 쓰고 있는 터빈? 터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타일 구기 왜 저런 걸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영화에서도 저딴 거 안 쓰던데. 대중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쉽네요, 이제. 저 윗부분이 고비네, 진짜. 아, 나. 에너지가 찬지 잘 봐야지. 왜 안 차지? 분명히 14칸까지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네. 이상합니다 님들. 에너지를 먹어도 차지를 않아. 분명히 비싼 거였는데 주둥이긴 거. 어떻게 뛰어야 될까? 님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환장하겠구만. 아니 무슨 이 게임은 무슨 스틸리면 죽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면 닫혀있나? 닫혀있네요. 아 일일이 이걸 밟아줘야 되냐? 아이 좀 편한 줄 와있지. 꼭 이렇게 한 번씩 해야되나 몰라요. 네 투정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지질입니다. 이런 개똥같은 똥. 자 저 에너지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먹지 말까 그냥? 근데 왠지 편집증 때문에 저 목이 긴 거는 다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더러운 생각이 드네요. 야! 아, 에너지가 왜 안 차는지 모르겠네.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일부러 안 주나? 어차피 에너지 다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번에는 꼭 넘읍시다. 예. 진짜 더러워서
게임을 못 해먹겠네. 아니면은 내가 아까 떨어지는 포인트보다 조금 더 일찍 뛰어보도록 할까? 야! 아니야, 내가 이거 보스까지 다 기억한다니까요. 여기를 넘었으니까 보스를 기억하는 거지. 여기 보스는 여기 아파. 맞잖아, 보스가 자파겠지. 자파 새끼. 어디 저기 저를 체스판 같은 곳으로 왜 하트가 떴지? 판정 자체가라고 쓰셨나? 정자라는 말도 여기서 금치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네. 정자라는 단어는 뭐야, 성교육 시간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남성의 거시기에서 나오는 거시기인데 참 이상한 새끼들. 어이샤. 판정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판정까지 이해를 하려면은 게임을 어떻게 하냐, 이씨. 빨리 갑시다. 여기서 몇 번째인지 참. 인도, 내가 드디어 넘어왔어. 여기 세이브 해야지. 와, 나 진짜 몇 판째에서 겨우 넘어왔네. 더러워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겠나. 아까처럼 세이브 포인트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 여기서도 한 번 더 저장을 할게요. 와, 나 진짜 게임 진짜. 네, 발판을 밟고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저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걸 어떻게 물리쳤더라? 이런 식으로 물리쳤나? 네, 이런 식으로 등지고 싸우면은 기억이 안 나네. 뭐야. 둘, 셋. 아, 나 이거 꼼수 생각났다. 근데 지금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무시하고 혹시라도 죽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 왜 이렇게 잘 싸워. 오케이. 아유, 뭐하니 넌. 네, 이렇게 넘어가시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애가 죽어있는 포즈가 약간 뭐랄까 좀 불쌍해 죽어있네. 자, 왼쪽으로는 다시 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아, 왜 안 떨어져. 네, 떨어졌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면 여기 스테이지는 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날 보내줄 리가 없지. 일로 먼저 간 다음에 칼을 꺼내듭니다. 잠깐만! 오우, 깜짝아. 저기 떨어지면 한방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악! 돌파. 네. 자, 올라가고 등 조심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조심히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막 가도록 할까?
일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자. 아, 힘들다, 힘들어. 허이짜. 또 세 번 차야 되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삼창. 좋습니다. 일로 가던가? 오우, 깜짝아. 뭐야? 어, 나 기억날 것 같은데, 이거? 저 기억 조금 나요. 여기 내려가서 이거를 미리 먼저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잘 봐요. 왜 그런지는 금방 아시게 됩니다. 야, 이게 한다고 또 기억이 나네, 다시. 그리고 내려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돌아가지고 어때요? 정말 멋있죠? 자, 그럼 제가 저 발판을 미리 없애지 않았었으면은 저기에 짜부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죽었을 겁니다. 느린 거 봐, 화면. 오케이, 한 번에 넘어갔어. 잘 봐요. 발판하면서 문이 열립니다. 어때요? 정말 멋있죠? 조심히 가야 돼요. 저번에 여기서 신나가지고 막 뛰다가 여기에 딱 허리가 잘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지. 얼마나 더럽던지 기분이. 자, 자, 이렇게 하고 괜히 앞에 발판 잘못 건드리면은 게임이 안 깨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싸, 님들 깼어요. 야, 기분 좋다.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지금 몇 시지? 1시 거의 다 되네요. 잘하면 한 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아, 한 번이 아니고 오늘 끝판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이 양상해졌네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어. 여기가 어디더라? 아,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제 기억에는 어려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더라? 밑으로 가는 루트는 죽으면은 다음에 한번 해보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는. 위든 아래든 한 번씩 가야 됐거든요. 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녀석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어요. 저 아래쪽으로 뭐 가는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안 나면 가봐야지 뭐. 뭐 있나? 네, 일로 가는 거네요. 어휴. 발판이 없네. 왠지 아래쪽으로 갔어야 보너스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죽어버려야지. 후후! 으아악! 하고 죽습니다. 네, 부실 공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자, 뛰고 저 발판을 조심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왕 죽은 김에. 이렇게 렉 걸려? 이게 무슨 발판이더라? 열어주네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오라니까 가고. 발판. 야, 저 어떻게 잡냐?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아니, 게임 어떻게 하더라 이거? 이게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퍼즐성이 뛰어난 게임이라니. 오른쪽엔 뭐가 있더라? 뭐 없네요. 저기에 검정색 칼이 있습니다. 제 기억인데 저 독수리를 다른 쪽으로 유인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제 기억에는. 기억이 맞아야 할텐데. 이거 자리를 잘 바꿔야 돼. 실수는 안 돼. 오케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왜 발판이 안 밟히냐? 이게 틀렸나? 일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아, 이게 차례대로 누르면은 문이 열리나. 잘 봐요. 그러면 여기도 발판인 거야. 그러면 하나가 열리겠지. 오케이. 문짝 하나만 더 열면은 저 앞을 지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게 어느 거더라? 이건 것 같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문이 고정이 되겠지? 어디 보자. 이게 어느 쪽으로 건너가야 되냐? 이게 저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어어, 잠만! 짜증나는구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보안장치다. 아니, 저 따구로 되는데 누가 건너가냐? 역시 게임 설정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참 할 말이 많네요. 오케이, 발판을 눌렀습니다. 자, 두 개를 동시에 치보도록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문이 동시에 열리겠죠? 역시 난 지존이야. 이게 바로 지질입니다, 여러분. 새끼들. 자, 이번에 실수 없이 한 번에 가도록 하죠. 떨어져라! 한 칸, 두 칸 한 다음에 한 번에 뛰어볼까 할까요? 이차! 이렇게 가는 게 맞네요. 두 칸 뒤로 간 다음에 뛰면은 정답이었어요. 저것도 먹어야 될 텐데. 여기도 한 칸, 두 칸 간 다음에 바로 뛰어버려요. 어때요? 정말 좋죠?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됐던가? 아, 이거 이대로 떨어졌는데 게임 죽기만 해봐, 진짜. 아, 나 진짜 미친 게임. 아, 야, 이런 게 어딨어. 밑에도 볼 수 없네. 아, 진짜. 네, 여튼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은 제 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뛰었어야 했네. 더러운. 좋았어. 자, 두 개를 동시에 치도록 하고 퉁탕 퉁탕 만샤. 아, 힘들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칸, 두 칸만 가신 다음에 뒤돌아서 다시 뛰면서 누르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칸 뛰고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서 그냥 뛸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야지 이쪽으로 딱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역시 난 천재야. 제 말이 맞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 아니네? 여긴 여전히 못 가네요. 일단 뭐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겠네. 가도록 합시다. 제 생각인데 아까 왼쪽을 들림으로써 오른쪽으로 갈 수 없었던 문이 하나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심히 가야지. 함정 있나 확인! 역시 호러노무식기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서 가야지. 한 칸씩, 한 칸씩. 전 왜 안 열리냐? 이걸 떨어뜨리면 왠지 문이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야, 문 안 열어주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더라? 야, 이거 어떻게 가더라? 이건가? 야, 저거 안 열리는데? 제가 뭐 빨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위에 뭐가 있나? 님들 게임 막혔습니다. 아니 저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뭐 지나가든가 말든가 하지. 어떻게 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설마 죽으라는 건 아니겠죠? 이쪽에 무슨 비밀이 있나? 어? 위에 무슨 가는 길이 있다. 오케이. 뭔가 이게 키였던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면 되지. 여기서 지나갈 수가 있네요. 어디보자. 30분 남았다. 에? 안 열려있는데? 어! 미친! 어? 어? 여기 서비스 포인트다. 야! 안 돼! 돼. 된다니까. 에서 세이브를 한번 하도록 하죠. 와, 나 진짜 놀랐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와, 은근히 배려심이 있는 게임인데요? 자, 여기서 딱 두 칸만 간 다음에 샤샤! 일로 넘어가셔서 뛰면서 샤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익숙해졌네요, 벌써. 자,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모든 게 기억이 난 지질입니다. 여기였나? 아니, 이 앞이었네요. 네, 이렇게 다 박살을 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래도 기억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네요. 이렇게 올려. 그치. 이 첫 번째 있었던 게 그 발판이었네요. 그게 기억이 안 났었어. 아하.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까? 자, 오른쪽으로. 아까 밑에 도는 발판 있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가도록 합시다. 자, 멋있지? 야, 이거 어떻게 가더라? 이거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거든요? 왜 세이브 안 되잖아, 여기.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칼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니, 자리 바꾸면 안 돼. 이거 칼 싸움이 되나, 얘랑? 아, 그냥 도망가야 되나? 뭔가 어디로 왔습니다. 여기 어디더라? 여기 어떻게 하더라, 이 게임? 기억이 안 나는데. 오우씨, 깜짝아. 네, 이쪽으로 갔던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 왜 안 열리지? 이건가? 네, 이게 발판인 것 같아요.
네, 마인스토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 네. 이거 어떻게 하더라? 네, 뒤에도 닫혔네요. 이거 누르면 뭐지? 문 열. 아, 이게 그거였나? 저 음료수를 마시면은, 마셔볼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옵니다. 갖고 얘가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깨게 돼요. 맞아, 기억났어. 자, 이렇게 여기도 이 스테이지를 깨게 됩니다. 나름 선방한 것 같네요. 오, 게임 거의 다 깬 것 같아. 여기만 지나면은 거의 끝판입니다. 좀만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하, 많이 왔다. 오케이. 소름. 우리 빈반님 놀랐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위로 갔었던 것 같은데? 아님 말고 그냥 뛰어. 몰라, 그냥 뛰면 됩니다. 되네요. 그냥 넘어갔나 이렇게? 야, 이거 짜부되면 안 된대. 오, 야, 나 뒤에도 있어. 개망했다. 신난다. 안 돼, 살려줘. 아! 야, 망했어, 저거 어떻게. 위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물리치고 가야 되나? 아! 아, 저 나쁜.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좋았어.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 죽을 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좋았어. 덤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니, 쟤, 야, 뒤에서 왜 나오냐? 아, 야, 뒤를 돌아. 아. 진짜 많은 몹들이 나옵니다. 또 나오는 건 아니겠지? 나오네. 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왼쪽 화면 끝에 등을 져야지 왼쪽에서 나오는 애들이 안 나왔었네요. 역시 하면서 생각나는 지질. 한 방 더. 안 돼! 자리 바꾸면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와, 큰일 날 뻔. 세 방. 와, 빡세다. 이거 어떻게 초딩해? 나 이거 어떻게 갔더라? 여기서 한꺼번에 가야 되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거를 눌러야 되는데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 닫히는 소리 듣는 거 확인하고요. 네, 닫혔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안 밟았는데? 야, 못 올라왔어. 맞아, 저걸 갔었어야 했습니다. 으아악 하고 죽으면 돼요. 여튼 게임 요령을 알겠습니다.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파악했으니까 한 건에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악 하면서 한 번씩 죽어주고요. 가자. 으차. 자, 왼쪽을 등지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나오는 몹들은 자동으로 스킵이 돼요.
역시 난 지존이야. 자,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대신에 여기에 녀석은 있습니다. 어차, 으아. 오케이, 깔끔하구만. 자, 이번에는 실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어? 아, 나 어이없네. 아, 잠깐만. 아니, 하하하하.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자,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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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어, 망했다 망했다. 게임 망했다. 게임 망했다. 게임 망했다. 개색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 못 밟았잖아. 야. 좋았어. 이번에는 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다구리엔 장사 없습니다. 왕자라도. 아, 왜 저기부터 나와? 아, 망했어. 벌써 망했습니다, 님들. 한 마리랑 더 싸우게 됐네. 좋았어. 들어와 들어와. 치킨 먼치킨 뿌링클. 네, 깼습니다. 자, 이렇게 돌고 왼쪽에 쓰레기도 처치하러 가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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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요. 그래도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 새끼, 들어와. 하하하하. 자, 이제 저 발만 잘 밟으면 됩니다. 네, 문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어떻게 가지? 아, 망했어. 이거 먹으면 뭐지? 이미 어제 게임 망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는 물약이에요. 근데 이거 먹어서 어디다 쓰냐? 뭐 쓸 데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이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는 건가? 한번 뭐 올라가 보도록 하죠. 괜히 궁금해지네. 아, 뭐 한참 올라가. 계속 올라가네요. 아, 가속하고 싶다. 뭐야 이게? 낚였네. 못하잖아. 아, 내 시간 아까워. 네, 또 낚였습니다. 이 시간에 낚시 요소까지 있을 줄이야.
점프 한번 잘못 뛰었더니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네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도록 하지. 야, 내가 이 사태 어떡하냐 지금. 그냥 다시 합시다. 야, 진짜 내가 녹화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 녹화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버려야지. 마치 한 번에 깬 사람처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적당하게 실수하는 것도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들어와. 아니 아니 잠깐만, 뭐하냐? 아 또 시작이야. 오케이. 들어와 치킨. 그렇지. 두뇌 불가동. 좋았어. 하, 이번에는 정말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자, 가도록 할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서 발판을 밟으면요, 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발판이 딱 닫히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한마디로 말짱꽝이지. 문 닫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시 뛰어보도록 할까요? 넘어왔어. 오케이, 세이브. 님들, 어우, 정말 이제 죽으면 전 삐꾸입니다. 그만 좀 죽을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아까 말했다시피 왼쪽 끝에서 써야지 딱 한 마리만 싸우게 됩니다. 난 진짜 이런 비상한 머리 어디서 키웠나 몰라. 허샤. 그쵸? 칼을 집어넣고 갑시다. 자, 위에 있는 영어를 한번 봐보셔야 돼요. He, who, would, steal, the, flame, must die. 불을 훔치려 하는 자는 무조건 죽는다. 라고 돼있죠? 이런 말귀가 중요합니다. 이게 복선이거든요. 오, 나 지금 떨어졌어. 오, 떨어졌어. 들어와, 치킨들. 이거 무한대로 오는 건가? 무한대는 아니네요. 오케이. 무한대인가 보다. 그냥 갑시다. 제 기억엔 그랬었어요. 아니지. 어, 살았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안 오네. 여튼 가도록 합시다. 에너지다. 네, 에너지를 꽉 채우고. 악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죽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진짜 대단한 공략인데 죽어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잘 봐요. 이거 난 진짜 지존이야. 아, 이런 공략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잘 봐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러면 이렇게 유령이 돼서 살아납니다. 오, 개멋지지. 만약에 일반 버전이었었으면, 자, 저는 불을 훔쳤습니다. 원래 이전에 저 불에 가까이 가면 원래 사람이 죽거든요. 자, 녀석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를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찌를 수 있나? 개새끼야, 아까 니 나 때렸다 아이가 막 쉐끼 개새끼. 녀석이
참 비굴해 보이죠? 아이고 저런 받아들여야지. 하하하하 이놈 새끼들. 후후. 반기나 먹어라 이놈 새끼들. 반기나 먹어라. 자 가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바보잖아. 네 저를 죽이려고 했었던 애들조차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유 귀여운 녀석들. 어유 인사해야지. 이놈의 새끼들. 응? 이렇게 절을 받으니 참 기분 좋네요. 그래. 어유 그래 인사해야지. 아이고 그래 인사해야지. 아유 인사 안 하면 안 되지. 인사해야지. 아유 그래 잘 있어라. 어때요 님들? 정말 게임 재밌지 않습니까? 야 나 여기 지금 이 다리 위에서 싸우는 거 한 번도 안 죽었잖아. 하, 잘한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원래 솔직히 부족할 것 같진 않았는데. 이야 자 아까 대륙을 달리던 말이 이제 하늘로 달리게 됩니다. 제 생각인데 이 요술말이 양탄자를 처먹은 게 불쌍함 아니 제 생각인데 양탄자를 처먹은 게 분명해. 양탄자를 먹은 말. 제가 오늘 끝판 깰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어 게임 멈췄어. 아 깜짝아. 자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 네 여기가 보스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진짜죠? 일로 내려가셔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으이차. 그러면 자파요. 저로 변신한 자파. 저한테 이렇게 마법을 겁니다. 일종의 초 같아. 그래서 이상한 체스판으로 저를 안내하게 됩니다. 자 칼을 집어넣고 제 생각인데 저 마법을 받은 사람들은 다 저런 체스판으로 된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왕도 있고 제 얼굴도 보이네요. 자파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로 가면은 이상한 애들이 나옵니다. 쟤네들은 무한대로 생성이 되는 애들이에요. 죽였을 때 일정 확률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뭐 죽이도록 할까? 난이도는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귀찮네요. 뭐 여튼 여기서 제 생각인데 일정 에너지가 돼야지 여기 보스를 깰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서 에너지를 마저 채워라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뛰고 계속 발판에 하나 빠질텐데 여기서 한번 뛰고 하면 이런 퍼즐이 또 나와요. 이 퍼즐은 제가 등을 보이게 되면 찌르게 되는 유령들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공격을 안 하는데 제가 뒤를 돌면 이렇게 해서 저를 한 방에 죽입니다. 여튼 여기 보스는 그냥 계속 뛰세요. 으아악! 이렇게 한 3씩 죽어도 돼요. 이제 남는 게 시간이거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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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섭니다. 그리고 새끼를 찔러버려요. 복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녀석의 등을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얘도 찔러버립니다. 새끼. 그리고 으차 찔러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녀석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고 제가 이거 한 몇 시간 동안 고민했었는데 이 다음에 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위에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위에 퍼즐 같은 데에 있는 보스를 죽여야 돼요. 에이 뭐야. 근데 그냥 보스를 한 번도 안 덤벼봤는데 마법을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 오오오 칼을 뺏겼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오. 자, 이제 칼도 뺏겼죠? 여기서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좌우로 흔들게 되면은 아까 전에 훔친 불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도망가는 게 보이시죠? 네, 좌우로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훔친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칼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 같이 에너지파가 나갑니다. 그거를 녀석한테 명중시키면 돼요. 네, 저 녀석 따라갈 필요 없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가서 에너지를 쏴주세요. 어떻습니까, 님들? 이렇게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오, 자라자란. 네, 저 설치류가 왜 저 옆에서 깝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기겁을 하고 쥐를 잡았을 겁니다. 소설어, 나 프린세스. 뭐 글씨가 안 보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쉬 러브드는 보이네요. 뭐 사랑하게 됐다 뭐 그런 거겠지 뭐. 네, 글씨가 깨진 게 좀 마음 아프네요. 네, 여튼 자파의 성에서 이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공주랑 귀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양탄자를 처먹은 말을 타고 말이죠. 근데 이게 복선인 것 같아. 얘는 자파가 아니고 또 어떤 왕이죠? 여튼 암묵적으로 3편을 좀 암시를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19분 남은 게 뭐야? 나 30몇 분 막 이렇게 깼었는데 내 왜곡된 기억인가? 네, 여튼 지질 19분입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좌파가 아니고 좌파의 성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튼 게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아 엄청 죽었죠? 한 수천 번 죽었나? 여튼 공략을 무사히 끝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다 못 깰 줄 알았는데. 여튼 이런 녀석들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한 칸짜리. 하하하하. 여튼 이 시간까지 인내를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고생했네. 네, 그럼 님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흥흥흥흥. EXIT. 네, 님들 안녕히 주무세요.